알트코인들의 상승과 함께하는 주말,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과 함께 손을 잡고 가을 마시를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이저 알트 중에 가장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오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알트코인 시총입니다. 지금 지지선 밑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차트상은 이불 다이버전스를 보여주면서 위로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알트코인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의 시총을 보시면은 그 점유율을 보시면은 쭉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은 순순히 자리를 양보할 것인가? 이 시총들을 양보할 것인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짧은 뉴스들 금방금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에 첫 번째로 비트코인 ATM 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ATM 기기 같은 경우는 작은 편의점에 지금 설치가 된 상태이고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대시, 그리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법정 화폐를 지원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어제도 이 저스틴 선 관련된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로 알려있는 리샤 오라이. 그가 계속해서 저스틴 선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스틴 선과 그의 친구들은 천하의 좀도둑이다. 저스틴 선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밥 먹듯 남을 속이는 천하의 좀도둑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저스틴 선을 비방을 했고요. 저스틴 선은 이것에 대해서 리샤 오라이는 나와 내 친구들을 도둑이라 부르지만 블록체인밖에 모르는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글로벌화의 꿈을 위해 한 발짝씩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싱가포르 가수의 히트곡을 개사하여 오히려 장난스럽게 그것을 받아쳤다라고 하죠. 특정한 프로젝트라든지 임무를 비방하고 싶으면은 좀더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무슨 초딩들이 별명 부르듯이 약 올리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저스틴 선의 트론은 최근에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컨센서스 개발팀 페가시스의 엔지니어 조니 레아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2.0의 멀티 클라이언트 작동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분 좋은 소식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잘 나아가서 이더리움 2.0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해내서 암호화폐 아버지로 통하는 닉 자보. 누군가가 그에게 페이스북에 리브라가 암호화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리브라를 암호화폐라고 말하는 것은 바비 인형을 두고 우리 아기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리브라는 어설프게 암호화폐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 관련된 소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걸 만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부 차관이 제19차 대테러 국제회의에서 대부분의 테러 조직은 여전히 현금 등 전통적인 자금 조달 수단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방식 역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가치 전달 분야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긴 하지만, 불법 금융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코 제도화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 정부와 협력해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네트워크와 핀테크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라고 또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암호화폐들을 처단하겠다고 할 것인데, 과연 어떤 암호화폐들이 이제 본보기로 처형되게 될 것인지 이제 관심이 또 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편 다크 웹상에서는 이 더러운 돈을 세탁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이 검은 돈, 검은 달러를 사람들에게 팝니다. 파는데, 현찰가의 10에서 12%, 딱그 정도만 받고 이제 현금을 팔게 되는 것인데요. 미국 달러를 팔때그 값으로 비트코인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만 불을 현찰로 사는데 800달러어치 비트코인만 주면 됩니다. 엄청난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북한의 세계 해킹 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다라는 소식 역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해킹 그룹 중에 하나는 2016년 9월 한국 국방장관의 개인 컴퓨터 그리고 국방부 인트라넷에 침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 등도 타깃으로 삼고 있다라고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죠. 참고로 북한의 3대 해킹 조직 이름은
나자루스 그룹, 블루 노로프, 안다리엘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무궁화 집단, 수령동지 만세 이런 걸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름은 영어로 이렇게 지어놨네요. 이 중에서 두목이라고 볼수 있는 그룹이 라자루스 그룹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BNB 역시 좀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낸스의 CEO 짜오짱펑 같은 경우는 자신이 예전에 올렸었던 글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8년 12월 8일 BNB가 4달러 저점까지 하락했을 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고 1월에는 런치패드도 출시한다고. 현재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지속적인 서비스 구축만이 진정한 불마켓을 견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번 불마켓의 도화선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묵묵하게 서비스를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답을 합니다. 자, 바이낸스가 4달러 했을 때 매수를 들어갔었으면 지금쯤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어쩌면 지금의 20달러가 과거의 4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짜오짱펑은 BNB를 밀 것이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강해지는 한 BNB 토큰도 같이 가격 상승이 올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 화가가 무려 490개의 비트코인에 자신의 그림 19점을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이그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저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예술입니다. 이런 거를 사서 모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 주고 말이죠. 거의 뭐 욕을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지나가는 길에 관련 소식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엔 쿠바.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재 아래 있는 나라죠. 이 쿠바에서 최근에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 암호화폐를 트레이딩하거나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외에도 해외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매력적이다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모바일 핸드폰과 인터넷의 발달이 있었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트위터의 창시자 잭 돌시의 스퀘어 크립토가 오픈소스 암호화폐 결제 프로세스에 10만 달러를 기부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퀘어 크립토는 BTC페이는 비트코인의 보안, 확장성,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 경험 등을 향상시키는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모든 것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잭 돌시가 이 비트코인을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의해서 비트와이즈의 부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비트코인 시장이 규제가 되지 않았었고 마켓 감시 기술도 없었지만 지금은 규제 당국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술 변화가 생겼다. 비트코인 ETF는 결국 승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도 1월로 올라가 보면은 이 뉴욕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거래소의 감시 기술을 요구한 이후 현재 10대 메이저 거래소 중에 무려 6곳이 나스닥 뉴욕 증권 거래소와 같은 감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비트코인 거래량이 하루에 1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서 어떤 플레이어도 가격 조작이 힘들다. 이것은 구라죠. 그렇지만은 ETF 승인을 위한 구라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거짓말 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비트코인 시총 약세 그리고 알트코인의 강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해요. 관련된 기사들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단기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상방향 브레이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시장 모멘텀이 아직 강화되지 않아서 비트코인의 범위 내 가격 다지기가 다가오는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큰 삼각수렴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최근 몇 주간은 11,000달러 저항선 돌파에 연이어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단기 지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코인데스크는 4시간 차트에서 강세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했고 일별 차트 지표들도 최근 고점에 재시험 여지를 시사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며칠 내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956달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 저항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넘게 되면 12,000달러를 향해서 문이 열릴 것이다.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이 1,900달러를 가기 전에 1,500달러에도 강한 저항선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1,500달러를 우선적으로 넘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1,200달러 지지대를 시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가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저항선, 특히 이 메인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1,900달러대를 뚫을 수 있을 것인지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1,900달러를 뚫어도 이 삼각수렴 위를 다시 한번 더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개미들만의 힘으로는 뚫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정설이고요. 역시 아무래도 세력들이 나와서 뚫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씁쓸한 게 결국 이 개미들은 세력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비트코인, 최근에 알트코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확대해서 보시면은 4시간 봉상 비트코인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충분히 위로 쏠 수도 있을 것 같죠. 불꽃놀이 쏘듯이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 비트코인이 또 크게 오르면은 알트코인들이 힘을 못 쓰죠. 참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비트코인이 조금씩 조금씩 횡보를 해주면서 알트코인이 튀고 그 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쏴주는 그런 시나리오도 이쁘게 한번 그려볼 수는 있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은 비트코인은 항상 쑥 들어가면서 밑으로 쑥 내려가 버립니다. 조만간 이 벡트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언제나 그렇지만은 너무 확신은 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움직임 계속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과 알트코인 시총, 이제 막 반등하려고 하는 알트코인 시총의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약간씩 약간씩 달려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 4시간 봉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었기를 바라고요. 그때그때 바뀌는 이 암호화폐 시세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밌는 짤을 또 한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비트코인 도장을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상품, 어떻게 보면 이거 위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람들 현금에다 이 비트코인 도장을 찍으라 이 말이죠. 비트코인을 더 알리기 위해서. 이거 잡혀갈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버젓이 트위터상에서 비트코인 도장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 도장의 가격은 단돈 19.95달러. 단돈이 아니네요. 꽤 비쌉니다. 이거 팔고 나중에 쇠고랑 차는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뭐 재밌어가지고 한번 퍼와봤고요. 오늘 정리해서 전달해드린 이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고를 재생만 해주셔도 끝까지 재생만 돼도 제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마무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